그래 가서 찍었어야 되는데. 꽃님들 안녕하세요. 여기 1년 만에 우리 여기 가드너 주차장 가드너 동생네 지금 놀러 왔는데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이렇게 좀 또 영상에 담아 봅니다. 주현 씨 이거 뭐야? 이거 참 특이하다. 아스파라거스 메이리. 언니 조금 뒤로서 찍어야지. 아스파라거스 메이리. 메이리. 꼭 저거 같아. 수세미. 여우꼬리 같죠? 여우꼬리. 어, 이거 좀 특이 식물이다, 이거. 이거 좀 값 좀 있겠는데요? 글쎄요. 나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 이쁘다.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아니, 오늘 와서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좀 있네. 요건 뭐죠? 이거 저거지, 이거. 이거 그거. 안개나무. 안개나무? 영레이디. 와. 안개나무 중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영레이디 이게 영레이디. 가장, 영레이디가 가장 꽃이 많이 핀다. 아, 그래요? 영레이디 오래 가고 사야 되나? 특이한 게 많네요. 많아졌어. 1년 만에 왔는데 좀 특이한 게 많아졌습니다. 머리도 아니, 요것도 화분도 빈티지. 이거 우리나라 거예요? 베트남 거래요. 베트남 톱은 요즘 많이 들어와요. 야, 빈티지 화분이 또 멋스러움이 있습니다. 저거 찍었어요? 제일 멋있는. 수국을 왜 요쪽에 놨어요? 아이비 제라늄 좀 찍어봐봐요. 어디 어디? 이거 찍었어요? 이게 원목 사다리에? 아이비 제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기 있네요. 원목 사다리에. 늘어진 게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유리 호프스 아니에요? 맞아요. 그 나도 이거 있어. 근데 지금 꽃이 없어. 지금 꽃이 꽃필 줄 아니가? 아니 꽃이 졌어. 졌어. 아 얘도 한참. 나도 이거에 또 빠졌었지. 이게 제주도에 가니까 가로수가 좀 가로수 밑에 이게 다 있더라고. 유리 호프스. 수영 예쁘게 잘 잡혔다. 근데 꽃이 계속 피워주는 게 좋지. 아유 피고 또 없으니까 또. 얘도. 쟤도 대품이네. 쟤도 뭐. 아, 유칼리프스인데 물들었네, 근데. 얘도 있어요. 얘도 두 개씩이나 있네, 화분이. 요또 요거. 요게 저거지? 휴케라. 휴케라. 이거 저거네요. 대품이 됐네. 대품이 요거 저거 다이아몬드인가요? 다이아몬드? 네, 맞아요. 다이아몬드가 이제 꽃이 피려고 하나 봐. 그러니까 좋아하는 관계라서. 후쿠샤, 후쿠샤도 있고. 팝콘 이거 대품이 됐네? 와. 1년 만에 왔는데 지금 작년에는 이쪽에 수국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는 수국이 많이 안 폈어. 겨울에? 아, 물을 너무 말려도 안 되는구나. 꽃이 없습니다. 이것도 수국, 이것도 수국인데. 어, 저거 목수국. 수국이 겨울에 너무 물을 말려도 안 되는구나. 주현 씨 플럼바우가 두 개 됐어? 원래 두 개였는데 언니. 아니 나 하나 원래 세 개였잖아. 아 원래 그랬어? 원래 세 개였어.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샀구나. 아 두 개였는데. 어 나 하나 주고. 샀어, 언니 주고 내가 원래 두 개 하고 싶어 두 개 샀어. 어 그랬구나. 너무 이쁜 건 또 하나 더 사고 싶어 그지? 맞아. 근데 대도 좋다. 그제 나 완전 잘 피었어. 오기 전에 더 좋았거든. 비 맞히면서 꽃이 많이 자라졌어요. 푸른바구가 완전히 나무가 됐어 여기도. 대는 좋잖아. 자주 잘라져요. 이렇게 나무가 됐습니다. 자들은 막 일정 지지. 그러니까 엄청나. 그거는 자주 잘라버려야 돼. 꼬송이 먹으면 좀 자르기가. 그래도 그러니까 자들 계속 꽃이 오니까 자들 시기를 못 맞추겠더라고. 그러니까. 푸른바구 또 반해가지고 저도. 이렇고 율마도 요렇게 이런 건 다 나벤다네요. 나벤다.
마리노 라벤더. 이건 마리노. 마리노. 이건 얼동되는 거? 얼동 안 돼요. 이거 이름 뭐지? 근데 이거 이름 뭐지? 그 잉글리시. 잉글리시 아니야. 이거 잉글리시 아니고. 잉글리시인데? 아니에요. 잉글리시 아니고 스위트 라벤더. 이거 스위트 라벤더. 이건 마리노 라벤더. 마리노 라벤더. 요거는 삼각 라벤더도 저기 뭐야? 아, 유칼립스. 삼각 유칼립스. 삼각 잎새기가 이렇게 삼각. 이거는 누즈베키아. 누즈베키아. 언니 저기 봐봐. 저 키 큰 거. 유칼립스. 유칼립투스 왼쪽 건 뭐지? 왼쪽 게 뭐지? 왼쪽 거. 뭐였지? 나 유칼립스. 저거 유칼립스. 저 근데 이렇게 봐줄까? 아, 실버검. 왼쪽 건 실버검이고 오른쪽 건 베이비 블루고. 유칼립투스를 좋아해요. 이거는 남사에서 온 거예요. 목마가래가 이래 대품이 됐고요. 요거 어디 남사에서 데려왔다고? 얘 뭐지? 빨리 이사시키 놀란다. 맞아. 예. 야는 아프틸론. 아프틸론인데. 아프틸론. 얘들이 엄청 빨리 자라요. 꽃도. 나도 꽃도 엄청 많이 오고. 그지. 계속 와. 꽃이 무겁네. 근데 제 줄기로 막 이렇게 막 길게 막 자라거든. 맞아. 나중에는 막 감아서 해야 돼. 아니야. 여우꼬리, 여우꼬리. 근데 팝콘이 뭐 완전 뭐 부품이 됐고. 얘처럼 이렇게 나무가 돼. 팝콘베리 보는 배고리에 그렇게 큰 거지. 요거는 이제 무늬 저거지? 셀렉스. 셀렉스. 요것도 꽃이 옵니까? 꽃은 없어요. 아, 꽃은 없고 이렇게 무늬로만 감상을. 언니 나 아들 좀 소개시켜줘. 어떤 나이? 나 이거 어제. 얘 저거네 팝콘. 아니야. 수국인데 꽃 박람회에서 샀거든. 아니, 꽃을 보여줘야지. 꽃을. 랩소디네? 랩소디라 이름도 멋지지. 그렇네. 난 이 이름도 보려고 랩소디. 랩소디고 또 얘 좀 봐. 얘도 어제 꽃 박람회에서 샀거든. 초콜릿이래. 이런. 그래 색깔이. 근데 쪽. 초콜릿. 꽃이 좀 빈티지하고 빈티지스럽다. 너무 멋지지 않나? 빈티지스럽다. 이것도 특이하다. 좋아가지고 수국 종류가 괜찮네? 새롭잖아. 마지막 날 가서 싸게 사. 그러니까. 수국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 색깔이. 빈티지스럽고 괜찮네. 근데 세 개 사면 3만 원이었어. 엄마 너무. 아 진짜? 그래서 나는 친구랑 같이 사서 한 개만 원씩 샀지. 오, 잘 좋네 진짜. 이것도 우리 여 또 동생이 특이한 거 좋아해. 자연. 원래 자연이 딱 무늬만 봐도 이렇게. 얘는 아이고 세상에나 이 두 폭이네. 두 폭이야. 두 폭이라고? 한 몸이 아니고 두. 아, 걔 진짜로 꽃 많았는데. 와. 아 연도 있네. 네. 아이고 진짜 엄마 거 배우다 힘. 여기도 뭐 제랄은 뭐 완전 대품이 되십니다. 이렇게 좋아해. 동생은 또 이렇게 애먹대로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가 봐. 이거 모두 백이야? 저거 다 사 먹은 거예요? 수국. 저거는 그거였잖아요. 백살이. 수국 저쪽으로 내놓고. 이렇게 이쁜 걸 왜 구석에 놓습니까? 네, 그지 갈까? 끄끄끄끄. 아니, 빨갛게 묻어야 되잖아. 내 핑크 흔들리가 막 모여서 묻잖아. 여도 막 빨갛게 묻나. 야, 어제 이런 데 좋은 데가 나 좀 데리고 가지. 그렇죠. 이게 모였으면 멋지다. 와, 이쁘다, 이뻐. 화분도 어떻게 이렇게 빈티지스러워? 아, 초콜릿 자체 참 마음에 들어. 자, 여기 잡아주세요. 잡으라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아니, 카메라를 봐. 와, 이쁘다, 진짜. 됐어. 아니, 자인, 경산 자인 야생화 박람회도 하던데? 어디? 저기 세계야. 한국 기술 농업 기술센터. 아니 얘가 이렇게 키워도 꽃봉오리 맺었다? 얘가 우리 호주에 막 모시하면서
우리 거기 가자. 자연 야생화 박람회. 어디 어디에요? 여기 하늘정원 가는 쪽에 저기 기술센터. 어, 그거 어디에요? 거기 현수막 붙어 있어. 아, 하늘정원 덜 가서 있는데 그게 어, 아닌가? 어. 거기 무슨 치료에 한 뭐 아래지랑 같다. 여기 저거. 어, 농업 기술센터 그 안에서 하는 거야? 어. 그래서 그 붙어 있던 현수막만 봤어. 나 어. 어딘지 모르고. 언제부터예요? 거기도 하고 삼성형 보니까 강제면 꼭 하고 하겠네. 네. 근데 요번에 현수막 붙인 거는 요번에 나도 봤어. 그거 좀 찾으려고. 그게 날짜 언젠가 맞을게요. 어, 검색하면 되지. 어, 검색하면 되지. 어, 기술센터. 얘도 색깔이 참 매력있다. 얘도 뭐야? 누구야? 자엽국수나무. 국수? 자엽국수. 얘는 자엽 좋아한다. 자엽 이쁘지? 얘 뭐 하나 사갈 거 골라. 아니야, 사갈 거. 이제 다 찍었어. 와, 1년 만에 왔는데 아주 품종은 엄청 많아졌습니다. 엄청 많아졌는데 여기 지금 주차장 가드너님이 지금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바쁘다 보니까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품종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우리 주차장 가드너님은 이제 저쪽 하양 촌에 농원을 하우스 농원을 지금 짓고 기왕 변하지 않아 앞으로 농원을 할 기라고 지금 하우스를 지금 짓고 지금 그 땅에다 지금 많이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이거 보는 건 봐요, 방아리. 토분 방아리. 토분 좀 봐봐. 토분에 아주 돈을 많이 썼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아니 이 좀 어? 빈티지 화분 저기 토분. 어? 토분에 이렇게 토분 어디서 이런 걸 콩알만한 걸 갖고 왔대? 응? 나 이거 네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어떤 거 심어서 새도록 파는 거야. 얘 때문에 이렇게 샀잖아. 아 나도 톱은 좋아하는데. 요렇습니다. 요렇게 봤습니다. 주차장 가드너 유튜브 지금 바쁘다 보니까 유튜브를 중단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주차장 가드너 유튜브 치고 들어가 보세요. 나름 또 저기 유튜브는 아주 편집도 잘하고 잘하는데 요즘 지금 중단하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차장 가드너 유튜브 들어가 한번 보십시오. 꽃님들 아주 꽃을 참 이쁘게 키우고 잘하는데 지금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 바빠가지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기 이제 하양촌에 하우스도 지금 지었다고 하니까 거기도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또 찍고 주차장 가드너 이렇게 찍고 들어가서 보세요. 유튜브 영상 뭐 몇 개 있지만 참 잔을 이쁘게 올리고 있습니다. 올렸습니다. 요렇게 봤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밑으로 아래로 학군배 언니하고 옆구리하고 학군배 거는 이야가 참 저거지? 대품이에요. 대품 잘 없는데 여기까지 했습니다.